해서 저는 놀랬던 걸 시청자분들이랑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유명한 무당이 되기까지. 나 유명하지 않는데. 네, 많이들 선생님은 다 아시니까 유명한 무당이 되기까지. 무당이 뭐 유명한 게 어디 있어? 여기만 가야지. 그 노력을 저는 담고 싶었어요. 왜냐면 선생님과 미팅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기다림이 있었잖아요, 저희가. 근데 뭐 손님 보시는 것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선생님 굉장히 좀 시간이 없으시더라고요. 그런 노력하는 게 좀 담고 싶은 부분이라 좀 여쭤보려고요. 무당은 내가 봤을 때 다들 노력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. 네. 가진 명과 가진 복이 없기 때문에 무당이 되는 거야. 팔자 좋으면 무당 안 해요. 네. 그냥 딴 거 하지. 팔자가 나빠서 이 명을 이어가는 거야. 내가 잘 살기 위해서. 그래서 많은 중생들 어드바이스를 해주지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거를 높은 산도 가야 되고, 뭐 좋은 영을 받기 위해서 수련도 많이 해야 되고, 실력인가 많이 대화도 나눠야 되고, 많이 노력을, 뒤에 숨은 노력을 잠도 들자야 되고, 부지런들을 해야 되고. 네. 또 지금까지도 저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요. 왜 하겠어? 영은 있어요. 접목 본다는 말 안 해. 내가 노력한 만큼 신이 주시니까. 네. 근데 문제는 뭐냐? 내가 좋은 신령님한테 받는 것도 있지만 또 내가 선생한테 또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매기를 살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. 네. 그러면 그거를 좋은 사람들이 나한테 왔을 때 인연을 맺었을 때 좋은 구슬을 해주고 알아서 품격 있는 구슬을 해주기 위해서는 나를 갖춰야죠. 이해하는 구시면?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해줄 수 있어. 그래서 무당은 뒤에 숨은 노력이 참 많이 있어야 되고, 또 매기체에서 이화정이나 내가 이렇게 되게 화면에 비춰지는 것과 실질적인 건 많이 달라요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선생님, 그래서 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서로 간의 공감이 진실하지 않는데. 네. 일반인들이 나한테 와서 스쳐 지나가지 진실하지 않는데 나한테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겠어요? 네.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거를 수련과 실령님의 어떤 영적인 것과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, 지난날 저는 무당이 됐을 때 우리 신부모한테 받기를, 뭐 무당들은 다 누구나 고력이 다 있어. 네. 고력이 없을 수가 없어. 나는 처음부터 뭐 무당이 됐는데 막 급급 상승을 했어. 뭐 나 잘났어. 이거 다 뻥이야. 그런 무당은 없어. 정말 유명한 무당도, 정말 진짜 뭐 나라에 뭐 장악했던 무당들도, 옛날 구대인 선생님들도 보면 배가 고라하고 막 물로 떼어가면서 실령님한테 벌점 맞을까봐, 혼날까봐 안 할 수도 없고 막 이걸 참아가면서 수십 년, 수 뭐 60, 70년씩 그 고난을 겪고, 어떤 나중에는 실령님한테 상급자를 받죠. 그래서 나는 무당이 지난 시간들을 걸어오면서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,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무당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어느 군영에, 어느 타이밍에 뻥 터져요. 그래서 못난 무당도 잘날 수가 있고. 네. 잘난 무당도 노력 안 하면 못날 수가 있어. 선생님, 그럼 신이 무서우죠? 무신. 지금도 무서워요. 애동 때는 안 무서웠어. 모르니까. 애동 때는 안 무서웠어, 정말로. 근데 지금은 너무 무서워, 신이. 가면 갈수록 더 무서워. 연차가 생기면.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담고 싶었어요. 선생님 저한테 그 얘기 주셨잖아요. 사람들이 점 보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. 너무 쉽게 생각해. 그냥 무당은. 네. 저 그거였어요. 전 단지 이 컨텐츠 이유는 다른 선생님들보다 선생님이 더 노력을 많이 한다? 이 얘기가 아니라요. 사람들이 점 보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. 무당 다른 선생님들 포함해서 그 점 한마디 뱉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. 그거를 시청자들이 좀 알면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예의를 갖춰서 찾아오시지 않을까
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.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냥 툭 던지는 줄 아는데 네. 그 실수 안 하려고 손님들한테 실수 안 하려고 저 사기꾼 무당이 되지 않으려고 저 무당 좀 되게 못 봐 이러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정말 그래서 정확하려고 노력을 하고 좀 더 쪽집게처럼 뽑아내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과 들과 남 잘 때 남 편하게 추울 때는 집안에서 온돌방에서 보일러 틀어놓고 뜨뜻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 찬 이슬에 아주 별빛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신령님과 애원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답을 원해갖고 집으로 돌아오죠. 선생님은 그러면 힘드신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? 많았어요. 저는 선생님 나 이화장이를 보면 네. 힘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무당은 힘들지 않을 수가 없어. 정말 뭐 나도 무척이나 고생을 많이 했고 손님도 막 엄청 손님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. 손님 기다리기가 싫어서 딴 것도 해보려고 했던 마음도 있었고 왜 내가 무당돼서 이렇게 남한테 괄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해? 나도 우리 부모 형제가 똑바로 있고 집안에 나도 내노라하게다 내 우리 집도 번듯한데 네. 그리고 무당에 들어서서 이 기에 서로 간에 기싸움들이 되게 강해요. 이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못했지. 갔잖아. 지가 배고픈 시절을 잊고 사는 거야. 그럴 때 보면은 갑질한다고 생각을 하지. 너 진짜 무당으로서 갑질하는구나. 인성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. 근데 내가 지난 뭐 이거 지금 20년을 넘어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겠어요. 무시도 당했고. 근데 무시를 당했끔 신이 했더라고. 신령님이 나를. 왜요? 왜 했겠어? 난 단단하지라고. 기자가 단단하지 않으면 여기에 오는 손님들을 다 케어를 못하거든. 그러니까 배고픔도 줬다가 아픔도 줬다가 구설도 줬다가 뭐 난치 인간사가 살아가는데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. 근데 뭐 지금의 오늘날에 뭐 이런 유튜브도 촬영을 하고 매스컴을 보고 나를 아는 사람들은 아 저 이화장 뭐 얼굴 보고 이거는 자기 선입견이지. 근데 여러분한테 다가왔을 때 이화정은 좀 더 영한 소리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까지도 노력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이고 나는 사기꾼 무당이 아니야. 나는 나쁜 년이 아니야. 나는 도둑 년이 아니야. 나는 진짜 진실한 무당이야. 그래서 좀 더 품격 있는 구슬을 해줄 것이고 좀 더 좋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선보이려고 더 많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갖춰서 주려고 지금 오늘날까지도 열심히 해요.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 분들과 함께 듣고 있는 힘든 분들 이제 막 제자들 네. 아니면 신을 막 받으려고 선택하는 사람들 네. 두려워하지 말고 네. 무당은 어느 군영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뻥 떠진다는 말을 내가 어릴 때 들었어요. 그때는 몰랐어. 이 귀가 안 뚫려갖고 몰랐어. 근데 세월을 흘러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뚫어지더라고. 뚫어지다 보니까 이제 제자님들은 좀 힘들 때가 많아요. 처음에 제자가 되면 다 누구나 힘들어. 힘든데 그거를 역경을 디디게 만들어 신은. 더 단단하게 신령님은 하나를 단단하게 하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세 번째는 더 단단하게 만들지. 그래야지 우리 대신판에서 내가 점을 보는 그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색깔들을 내가 상대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지. 거기에 내가 무너지면은 나 이화적인 무당은 없거든.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이 끌어주시는 것 같아.